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2016년이 지나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해 다림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변화된 세상에 어떤 기술을 전환했던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보는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시스코는 스마트 장치가 이렇게 파퓰러하게 되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그 비디오에 대한 서베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조금 줄여서 시스코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약 1300명에 해당하는 그 이젝티브들을 통해서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 회사는 이 비디오를 통한 정보, 여행, 또 그 교육 등이 다 이제 이 비디오를 이용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회사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회사는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비디오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무실이 좀 지저분해서 촬영에 부적합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소 그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비디오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 사용이 매우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향후 미래의 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약 7, 8년이 지나면서 23억 개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고 230억 개에 해당하는 IoT 장비들, 자동차에도 또 냉장고에도 이 스마트 장치들이 공급이 되면서 바야흐로 비디오가 보여지는 새로운 문화, 비디오 워드 프로세싱이 필요된 시대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스마트폰, 아이패드가 나올 때에 여러 매거진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를 마치 새로운 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윈도우를 표현하는 이러한 아이갓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커다란 뉴스들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그 두 번째 디케이드가 맞이하는 지금, 즉 2010년 이후는 스마트 시대고 2010년까지 우리는 초고속 통신만을 전 세계에 빌트하면서 현재 3G, 4G, 5G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이 PC들과 스마트폰 장치들은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장치들의 필요로 하는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까 시스코 레포트에 나온 것처럼 이 장치를 만드는 데에 방송 기술자들이 필요한, 아직도 카메라를 잘 써야 되고 또 그 스위처를 쓰고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TV 프로덕션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세상에서 수십억의 스마트 장치에 보여주는 비디오 정보화는 아직도 한정된 그 프로덕션 버틀넥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iStudio, M-Studio Revolution이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트래디셔널,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작가가 있어서 또 그 작가와 그 아나운서가 있고 거기에서 이 프로덕션 디렉터라는 분들이 PD가 잘 장비와 카메라맨과 장비들을 활용하면서 멋진 스튜디오에서 이 카메라들과 스위처를 활용하는 방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iStudio, M-Studio는 프리젠터가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스튜디오도
카메라도 스위처 믹서도 하게 하는 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